떠나보낸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만나는 사람도 있죠.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만난 한 남자. 역시 부산하면 밀면이죠. 잘 먹었습니다. 이 공식마저 깨버릴 정도로 자주 마주치는 이 남자. 이젠 밀면이 아니라 이 남자가 생각날 것 같은데. 뭐가 더 맛있어요? 저는 물로 추천드립니다. 물면으로? 아, 네. 비빔으로 주세요. 네, 비빔으로 하나 있어요. 발길 닿는 대로 찾아온 헌책방에서. 춤추는 캥거루 있을까요? 또. 없네요. 춤추는 캥거루 대신 발견한 건 책 읽는 햄스터. 우연히 반복되면 인연이라더니. 그렇게 가는 곳마다 마주침을 반복하다 마지막으로 마주친 영화의 전당. 막 영화가 시작되고 있었죠. 제 이름은 이창진입니다. 아까 밀면집 가셨죠? 엄청 맛있었어요. 헌책방에도 가셨죠? 서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루. 그렇게 두 사람의 영화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한 편의 영화가 끝난 후. 없어지셔가지고 제가 여기 한 바퀴 계속 돌아서 돌고 있었어요. 아니 사라지신 건 그쪽인데요?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든 다 받아주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안 들어주거든요. 그렇게 사라져버린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죠. 그렇죠. 네. 그럼 장르가 뭐예요? SF 멜로. 귀여우시네요. 처음부터 멜로였어요. 그렇게 멜로 눈깔 장착하고. 이제 어디로 가세요? 서울 올라가세요? 당일치기 여행이 원칙인 하경의 예외가 되려는 남자. 내일 가요. 그 숙소가 여기 근처예요. 내일 영화 안 보세요? 아, 예. 저 그 오전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그럼 거기서 우리 10시에 볼까요? 좋아요. 아니다, 장소 정하지 마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예. 이들의 영화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일도 우연히 만나요. 네. 뜻밖의 만남과 순간들의 인생은 여행이 된다. 10분만 봐도 힐링 가능한 국어 선생님 박하경의 기적 같은 만남을 그린 명랑 유랑기. 드라마 박하경 여행기였습니다.